참나. 오늘이 대회 날이니까 오늘 전까지는 이렇게 느린 거 있잖아. 이렇게 이렇게 느린 거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느린 것만 저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. 최군이 보내준 거죠, 당연히. 연막 작전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썼다니까. 이분들이 아 대회 당일날까지 나한테 연막 작전 쓰려고 이렇게 느린 것만 보내주다가 나 미치겠네 진짜. 그리고 이 대표님이 그 밤마다 혼자 이게 사무실 나가가지고 트랙에다가 미니카 굴린답니다. 굴리면서 이탈하고 여기 요 부분이죠. 걸리는 거 안 걸리고 안 이탈하게끔 세팅한대요. 제가 저번에 막 샀다고 그 노란색 미니카 그 사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한테.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사지 않았다. 난 싹 만든 것이다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장인 다 만들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보냈는데 저보다 낫습니다.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. 이거 대대경 만든 거지 않습니까? 이거 직접 다 대대경 이거 직접 만들기 되게 까다로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었네요. 앞에 범퍼도 X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범퍼는 그거 동성사 거 같은데 아 앞에 범퍼를 떼어냈구나 가볍게 하려고. 공부 많이 하셨네. 난 그냥 했는데. 아, 에크도 여기 각까지 땄네요.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게 이 에크 범퍼 못 따는 거 있잖아. 이걸 왜 따는지를 모르겠어. 이거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각을 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걸 왜 하나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게 뭐 탄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포물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해도 아무런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각을 따더라고요. 이 각까지 딴 거 보니까 그 뭐지 이렇게 미니카 카페나 이런 데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되게 많이 보고 공부하고 이제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이제 대표님 미니카랍니다. 이제 경기 오늘 좀 있으면 경기죠. 이제 그때 이제 영상 공개를 하는 거예요. 매일 밤마다 이제 미니카 트랙에서 불렸던 그 미니카죠. 오 빠른데요?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불리해요 진짜. 저는 이 트랙에 한 번도 못 걸려봤잖아요. 이 트랙에. 그러니까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고 여기 뭐 여기에 걸릴지도 모르겠고 뭐 이 코너에 이탈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감이잖아요 감.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랑 뭐 과장님이랑 부장님이랑 뭐 전부 다 이 트랙에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와서 이렇게 돌려보고 세팅하고 돌려보고 세팅하고 여기서 이탈하네 그럼 또 바꾸고 여기 걸리네 그럼 또 바꾸고 아 코너에서 힘이 더 많이 필요하네 그럼 또 바꾸고 했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최근에 그러더라고요. 사장님이 제일 불리해요. 그래서 아니, 내가 미니카를 더 오래 만졌으니까 내가 왜 불리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. 제가 제일 불리합니다. 이거는 이 트랙이 없어. 또 토이스타 트랙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이게 교차하는 트랙을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왜 이탈하, 이 교차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탈하는지를도 모른단 말이에요, 제가. 그냥 앞에 이제 범퍼 폭이 넓으면 이탈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, 그냥. 여튼 좀 불안합니다. 아,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. 이 대표님 차보다 과장님 차가 더 빠르다고 하던데. 와 이거 꽤 빠른데. 제가 모터를 다 확인을 했어야 돼요. 아 시간 없어서 제가 가진 여기 이 트랙에서 못 돌리지만 제가 가진 트랙에서 이제 돌려보면서 어떤 것이 더 빠른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탈을 못 막았잖아요. 이탈하는 걸 막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아 이탈할 것 같아. 이탈하면 끝장이지. 또 일단 진솔은 아 이탈할 거의 이탈할 것 같고 플래시 레이서도 이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탈해서 꼴찌할 것 같은데 아, 일단 제가 할 땐 다 이탈했잖아요. 최근이 아오시마 모터로 바꿔 껴야 될 텐데 그건 이탈 안 할 것 같은데 아, 그 롤러도 지금 잘못 껴 있잖아요. 지금 퀵으로 보내고 왔는데 아, 좀 이탈할 것 같아요. 저는 그 트랙을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?
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할 때도 진솔 베어링부터 이탈이 했고 플래시 레이서도 이탈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새로 세팅한 거 말하는 겁니다. 그 엑스로 만든 거. 아, 왠지 이탈할 것 같습니다. 그냥 이탈할 것 같고 그리고 코너 아, 그 교차되는 부분 있잖아요. 아, 거기도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. 아, 왜 이게 걸리지? 근데 짐작만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코너에서 이탈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 걸릴 것 같아요. 그냥 느낌이 급하게 세팅한다고 아 이탈해서 꼴찌할 것 같아요. 표면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. 아 지금 생각했습니다. 지금 생각났어요. 제가 가지고 놓는 이 미니카가 이게 낮잖아요. 범퍼가 이게 휠이 대대경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낮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거 2단 롤러 뭐 이게 이제 6mm 베어링으로 바뀐 거죠. 습관적으로 밑에를 조금 위를 많이 했습니다. 뒤에도 그랬죠. 밑에를 조금 하고 위를 많이 했어요. 아 그럼 안 돼. 왜냐면 바퀴를 큰 것 끼면 이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이 올라가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이 차 이 축 있잖아요. 이 중심선에 맞게끔 그거를 맞춰야 돼요. 그 롤러의 그 간격을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끼면 안 돼요.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밑에 조금 있고 위에 많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위아래 이게 가운데 있어야 돼요. 이게 이렇게 가운데.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앞에가 닿는단 말이에요. 바닥에. 이것도 막 거의 달랑말랑하고. 그래서 이걸 이제 무게중심을 좀 밑에 쪽으로 내렸거든요. 중심, 범퍼 중심을. 그래서 이탈했구나. 당연하지. 아, 왜 지금 이게 생각났지?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, 지금. 위에가 이렇게 많으니까. 어? 이렇게 많으니까. 요번에 코너 돌 때 이게 휘어지지, 위에가. 이거는 위에가 휘어지지 않게 이걸 댔잖아요. 제가. 꺾을 때 이게 휘어지지 않게. 그러니까 코너에서 스윙 돌 때 이게 이렇게 안 되게끔. 이걸 대서 상관없지만 그것은 이렇게 움직이죠. 이렇게 한쪽은 짧고 한쪽이 길면 당연히 이렇게 기울어지죠. 아 저거 2탄입니다 저거. 이걸 위 하나 더 올렸어야 돼. 차라리 이랬으면 2탄 안 했을 거야 아마. 앞이든 뒤든 둘 중에 하나만. 앞에가 더 효과 있겠지. 앞에를. 아 에바 꼴찌다. 아, 맨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대실수를 저질렀네 진짜. 개무시 당하겠다. 개무시. 뭐냐 야 날라가네. 아 혼나. 아, 타도제이 손댔다. 지금 대학이 전입니다. 지금 대학이 전에 지금 고속버스 나가고 지금 찍은 거예요. 밥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. 밥 먹다 보니까 갑자기. 밥 먹다가 뭐 왔다 생각났냐면, 이 젓가락을 이제 올려두잖아요. 이런데 우리 식당 가면 이렇게 올려두잖아요. 이거 올려두다가 이제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.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점을 맞게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요거 딱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빵 나는 거예요. 아, 중심 맞춰야지. 이게 가운데. 딱 있어야 요거랑 요거 간격이 같아야 돼요. 그래야지만 여기 와서 딱 정 가운데니까 딱 균일하게 위아래를 잡고 쫙 가죠. 근데 제가 한 건 이렇게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원심력을 받아가지고 이로 가다가 위가 기니까 당연히 이쪽 휘어지죠. 이렇게 이게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는 거죠. 아 취야. 하, 이 미니카 이거 가지고 오는 게 죄다. 이거는 위 휘어질, 이거는 위에가 이렇게 될 리가 없죠. 이거는 이렇게 될 리가 없죠. 이게 딱 2단으로 잡고 있으니까. 아. 이거 완전 지금 현타 옵니다, 현타. 진짜 제대로 현타 온다. 이게 현타구나.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방금 최군한테 저기 전화가 왔는데, 제가 어제 저기 택배로 보낸 핫샷 있잖아요. 그 순정 상태로 최대한 튜닝한 거. 아, 그게, 그, 교차 부분 있잖아요. 거기서 걸린답니다. 완전 걸린대요. 이제, 그 교차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. 그게 좀, 폭이 넓어야지만,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반쪽으로 가나 봐요. 저는 이제, 전면 폭이 좁아야지만, 거기 안으로 쏙 들어갈 줄 알고, 그렇게 전면 폭을 줄였잖아요. 일부러 줄였잖아요. 원래 있던 걸 또 빼서. 그러니까 그 교차 부분에서 무조건 다 걸린답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이 트랙 사지 말고
그거 토이스타 거나 뭐 타미야 거나 그 교체되는 똑같은 트랙을 샀어야 되는데 이건 다시 되팔아야겠다. 폭망이라고 하시는 걸 보고 씨 어쩔 건데 이거 이 트랙 이거 타미야 트랙 살 줄 알고 트랙까지 샀잖아. 근데 토이스타 트랙이래. 영화나 볼 걸. 아, 잠깐만. 아니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, 최군이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. 그 잠깐만 그냥 그냥 풀어가지고 그거 스페이스만 밑으로 한 칸만 내려도 될 것 같은데? 아 이러면 이거 동영상 찍어서 최군한테 보내야겠다.